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즈베리파이 4는 뭐 기존에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다 아셨죠? 사실 뭐 저희보다 지금 오신 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식적인 뭐 자료들은 온라인에 많지만 목적은 뭐냐면 정작 저희가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잖아요. 뭐 라즈베리파이 4야 뭐 지금 나온 지좀 됐지만 발열 문제라든지 뭐 요즘에 또 재고도 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알지 못할 법한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슬슬 한번 이제 시동을 한번 네, 걸어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지금 최근에 이제 4 시리즈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4가 나오기 전까지 참 여러 가지 라인업 모델들이 출시가 됐어요. 세간에는 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3 B+, 그러니까 지금 현재작 말고 이 전작이 라즈베리파이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끝판왕이다. 왜냐면 3에서 B+로 바뀔 때 성능이 17% 이상 향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3 B+가 지배하던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양산을 하거나 개발에 적용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을 하거나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 라즈베리파이 3 B+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라즈베리파이 4가 출시된 데는 좀 많은 의미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왜 스케일이 다르냐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라즈베리파이 4는 총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는 라즈베리파이 3 B+가 손바닥만한 컴퓨터 중에서 35달러로 가장 저렴한 컴퓨터에 좀 속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도 좀 올랐지만 성능도 좀 비약적으로 좀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이제 라즈베리파이 3 B+보다 4가 CPU 성능이 약 두세 배 정도 더 올랐다는 점. 그리고 더큰 놀라운 점은 이 라즈베리파이 4가 4K 듀얼 모니터가 지원이 된다는 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라즈베리파이 4가 좀 발전을 해온 모습이 있고요.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사실 라즈베리파이가 2 이후부터는 폼팩터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네. 이 라즈베리파이 4는 3하고 3B 플러스 그리고 2보다는 살짝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USB 포트하고 이램 포트가 이렇게 뒤바뀌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케이스들하고는 잘 호환이 안 돼요. 액세서리랑. 일단 라즈베리파이는 기존에 3B 플러스 모델까지 나왔었는데 라즈베리파이 4가 나오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1기가, 2기가, 4기가 총세 가지 라인업 모델로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가격도 그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미 국내 시장에는 저희 이제 ICMQ 같은 이제 공식 리셀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라즈베리파이는 ICMQ가 최초로 국내에 알렸다는 네. 점, 네,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번씩 성능을 좀 보면서 기존작과의 또 비교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CPU부터 한 번씩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3 B+는 기존에 1.4GHz였는데요. CPU가 4는 1.5GHz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언뜻 보면은 1GHz 정도가 뭐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라즈베리파이 3 B+랑 4 같은 경우에는 CPU 자체는 같지만 CPU의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이 이제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에는 40나노 공정으로 1.4GHz로 되었지만, 라즈베리파이 4 같은 경우에는 28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돼서, 이게 원래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은 클럭스가 낮아지기 마련인데, 클럭스는 1.5GHz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0.1GHz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네. 성능 차이는 이제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일단은 이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라더메이커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그 라더메이커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하고 네. 4 비교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CPU의 이 정도의 클럭이 데스크탑으로 치면은 그 스레드가 주는 어떤 그 코어 클럭이 막 그렇게 체감상 높진 않아요. 하지만 라즈베리파이는 뭐다? 싱글보드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이 1기가가 주는 이 공정이 바뀐 이 업그레이드된 이 환경 자체가 주는 체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CPU 성능은 뭐 저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3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토비 씨가 저희 블로그에 네. CPU랑 스레드 테스트를 했는데 공식적이다기보다는 저희가 테스트했던 약한 1.5배 정도가 확연하게 성능 면에서 좋아졌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뭐 라즈베리파이가 뭐 사실 일반 컴퓨터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뭐 체감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뭐이 자그마한 컴퓨터가 유튜브 FHD 화질을 보거나 4K 영상을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 사실 이것만으로도 미디어용 컴퓨터로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는 그냥 리눅스 컴퓨터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하드웨어 퍼포먼스만 보면 웬만한 핸드폰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작이 사실 벌써부터 기대되긴 해요. CPU는 뭐 여기서 좀 넘어가고 오늘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작까지는 램은 무조건 1기가였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버전이 512MB가 나왔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정말 초창기 버전에는 256MB였어요. 그래서 256MB가 지금 진화돼서 지금 4기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스마트 기기나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4GB라는 램이 지금은 이제 좀 뭐 높다고는 생각은 안 들죠. 하지만 그 PC나 이 하드웨어 공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공정의 저 작은 폼팩터 안에 4GB 물리 메모리를 탑재하기에는 어떤 회로적인 측면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램은 총 몇 개다? 3개 모델이 지금 나왔고 네. 여기서 이제 좀 뭐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GB 언제 나와요?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러냐? 기존작이 1GB였잖아요. 그죠? 네. 2기가, 4기가는 기존의 1기가보다는 비싸다는 거. 누가 저번에 저희 그 세미나 때 이런 글을 올리셨었어요. 아니 애들 장난감 가격이 왜 이렇게 또 장난질이냐. 가격이 35,000원, 4만원 이렇게 하다가 왜 이제 7만원, 8만원 가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좀 퀘스천이 있지만 4K라든지 USB 3.0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좀 사실 지금 좀 놀라워요. 사실 이게 핸드폰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뭐 요즘에 뭐 갤럭시 노트 10 뭐 이렇게 나오면서 램이 6기가, 뭐 12기가 이렇게까지 가는데 노트 10이 4K, 완전히 4K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라즈베리파이는 4K 듀얼을 돌릴 수 있고 램 4기가 정도밖에 탑재 안 함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NAS로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NAS. 라즈베리파이면 NAS지. 뭐 NAS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라즈베리파이 연결해서 뭐 TV에 연결해가지고 스마트 TV. 예. 네, 스마트 TV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간 기존작까지가 1GB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1GB가 시장에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2기가 4기가는 뻔히 비쌀 거 알거든. 근데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동향은요, 여러분 라이브 토크에 오셨으니까 1GB는 저희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아시아권에는 좀 많이 늦게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3B 플러스의 수요도 좀 있고 전통적으로 라즈베리파이는 10모델이 나오면 9버전에 좀 품귀 현상이 있어요. 아직도 저희한테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라즈베리파이 재단 측에서 뭔가 1GB를 좀 늦게 풀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4기가 먼저 판매가 되고 4GB가 저희가 입고가 됐기 때문에 4GB가 지금 원활하게 좀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2GB가 저희 쪽에 또 문의도 많으셨는데 2GB는 한 12월 정도 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좀 많이 돌지 않을까. 그리고 1GB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성현님께서 질문 주신 저 스마트 스틱이 뭐죠? 스마트 스틱이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인텔인가? 어디서 나오는 네. 그 USB를 꽂으면은 저 거기 HDMI 포트하고 USB가 달려있어서 네네네. 이게 아예 PC가 되는 거죠. 사실 스마트 스틱은 스마트 TV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라 뭐 편리한 부분에서 보면 스마트 스틱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게 가격이 약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스마트 스틱은 성능상으로 봐도 네. 사실 라즈베리파이 쪽이랑은 네. 예, 뭐 비슷비슷하지만 최적화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인텔 쪽에서도 나왔다가 좀 스그러드는 그 사장된 모델이죠.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 스틱 PC다 하면서 네네. 좀 반짝반짝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좀 쓰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져서 세월이 또 바뀌어버렸어. 예. 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는 뭐 스마트 TV를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 것보다는 IoT라든지 저희가 또 메이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DIY 메이커들을 겨냥하고 학생들의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쓰기 위해서 나온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조금 있다는 점. 사실 스마트 스틱하고 비교는 안 해봤어요, 성현님.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리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램 이야기가 좀 끝났고요. USB 3.0은 드디어 탑재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3.0. USB 2.0도 사실 큰 무리는 없어요. 이제 USB 3.0은 외부 그 통신 기기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라즈베리파이 4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할 때 USB 2.0 터널을 쓰게 되면 속도적인 면과 데이터의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3.0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라즈베리파이 4 1기가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 예상인데 네. NAS 같은 걸로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뭐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은 1기가 모델을 쓰지 않나 싶어요. 사실 좀 2기가랑 4기가가 저희는 빵 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야 판타스틱이야, 이건 끝판왕이야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떤 분위기냐면 가격 때문에 사실 조금 위축됐어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1GB가 만약에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퍼포먼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격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4K랑 USB 3.0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라인업 중에 모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SB는 넘어가시고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도 많은 4K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라즈베리파이 4와 저희가 에이수스 팅커보드를 많이 비교를 했었잖아요. 이 4K가 주는 장점과 이 라즈베리파이 4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K가 주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TV 보시면은 대부분이 4K죠. 모니터는 사실 아직까지 4K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 4K가 뭐 라즈베리파이 4에 영향을 주는 점은 지금 현재 보급된 TV에 이 라즈베리파이와 연결해서 4K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여기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4K 단자가 또 이게 듀얼로 달려 있는데 이 듀얼로 달려 있는 게 뭐 사실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들은 듀얼 모니터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 라즈베리파이 4는 이게 듀얼로 지원이 돼서 이거를 사실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보다는 4가 더 미디어적인 면으로서 좀 더 성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미디어 쪽을 좀 강화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국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케이블이죠. 대부분 HDMI 양쪽으로 달린 모델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HDMI 한쪽 달리고 그다음에 모니터에는 HDMI가 달리는 이제 이런 케이블들 좀 쓰셔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K 쪽은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4K가 지원되는 하드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0만원대 이하로. 팅커보드가 갖고 있던 최대 장점은 안정성하고 브랜드, 네이밍이 있죠. 그러나 가격이 비쌌죠. 그래서 팅커보드 S와 팅커보드는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라즈베리파이는 과감하게 4K 듀얼 커널을 넣으면서 가격을 아래로 많이 다운시켰단 말이죠. 성능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CPU도 사실 그 ASUS가 락시브를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락시 퍼포먼스가 높다고 한들 사실 저희가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느끼는 거는 라즈베리파이 4를 저희가 테스트 해봤지만 팅커보드 못지 않아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4는 영상 쪽을 강화하면서 팅커보드의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장점들을 좀 잘 살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IO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GPIO는 뭐 동일하잖아요. GPIO는 사실 저희가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 라즈베리파이 4에도 제로 버전이 나올까? 네. 제로는 이 제로가 하나의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4의 제로라기보다는 라즈베리파이 제로의 다음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3B 플러스 말고 A 플러스 모델이 나왔었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제로 모델은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담아가지고 제로가 나오게 되면 가격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그 원래 제로가 작은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컨셉은 만 원도 안 하는 컴퓨터였거든요. 이거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 저희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라즈베리파이 4 제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또 라즈베리파이에서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 단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저희 마이크로비트 기존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에서 4로 옮겨질 때 파워 단자가 마이크로 5핀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는 5핀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력적인 면에서 많은 전력을 입력하기 위해서 바꾼 부분도 있고 범용성을 위해서 바꾼 부분도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에도 구매하신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 제품 전원이 안 켜지신다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쓰시던 마이크로 5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꽂으신 거야 거기다가. C타입을 쓰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이제 C타입으로 많이 전향이 됐고요. 전압은 지난 3B 플러스까지는 5V 2A를 원래 권장을 했고요. 저희가 2A로는 사양이 딸려서 2.5A 정도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A, 5V 3A 정도 진행이 됐네요. 또 라즈베리파이 하면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여기 마우스에 보시면은 이 4개의 단자가 있어요. 이게 POE라는 단자인데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라즈베리파이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이죠. 이 뒤에 램포트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켜고 끌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라즈베리파이 4에서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라즈베리파이 하면은 카메라하고 일단 디스플레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에서 적용됐던 것들 다 라즈베리파이 4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액세서리가 똑같이 호환이 되고요. 네,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건 뭐죠? 네, 와이어링 파이 같은 개발이 중단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네요. 와이어링파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뭐 이런 GPIO하고 같이 연결해서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뭐 제가 뭐 학부생이던 시절에 네. 네, 그때 잠깐 공부해서 알아보면서 쓰던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개발이 저 중간에 잘 안 되시나 보네. 네. 저것도 저희가 한번 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 좀 계속 이어가고요. 질문 있으면 계속 편하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GPIO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블루투스예요. 네. 블루투스는 요즘에 핸드폰들이 보통 얼마나 들어가 있죠? 다 5.0. 5.0. 네. 라즈베리파이 4도 5.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모델 다 동등하게 5.0이 들어가 있다는 거. 블루투스 5.0이라는 거. 이제 블루투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라즈베리파이 4가 사실 이게 기가비트 램이 지원을 하는데 3B 플러스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사실 3B 플러스는 좀 반쪽짜리였죠. 네. 그냥 무늬만 기가비트 램이었죠. 네. 100메가에서 300메가로 늘어났고 네. 4부터 이제 1기가비트까지 지원을 네,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랜도 네. 네, 원래 150메가헤르츠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300메가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보통 라즈베리파이에서 가장 저는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선의 USB 3.0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이었을 때는 사실 NAS나 이런 게 쓰기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라즈베리파이 4가 최근에 모델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SSD하고 이제 하드디스크가 같이 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뭐 NAS로 꾸미는 거죠. NAS로 많이 사용. 어쨌든 기가비트에는 지금 이제는 좀 완성형에 가깝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가비트 하는데 1000메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에도 사실 기가비트라는 좀 뭐 생소하진 않은 단어긴 한데 기존에는 네, 300메가짜리 한 그냥 반만 무늬만 기가비트 램이었다는 겁니다. 무늬시키면 윈도우 설치가 될까? 윈도우 설치 되나요? 윈도우는 아키텍처가 달라서 데스크탑용은 설치가 좀 어렵겠지만 네. 아까 전에 그 템프로? 네. 네, 템프로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윈도우 설치가 사실 뭐 3B 플러스에서는 됐었어요. 네. 사실 4 들어서면서 이게 OS가 사실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 라즈베리파이 커널이 완전히 바뀌어서 원래 3B 플러스에 되던 것들도 라즈베리파이 4에는 대부분 안 됐었는데 10월까지는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안 됐었고 한번 이번에 제가 또 뭐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블루투스 장치가 몇 개까지 동시 접속이 되나요? 블루투스 장치는 이제 라즈베리파이 4 같은 경우는 하나. 하나? 네. 동시 접속이 하나인가요? 네, 이게 왜냐면은 네. USB 뭐 리시버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라즈베리 네. 자체로만 하나만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대부분 지금 현재 다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기준으로 비교를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게 라즈베리파이 4가 지금 출시된 지 약 6개월이 좀 지나고 있어요. 6개월 정도까지는 안 됐고요. 뭐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가 네. 됐었어요. 네. 현재 좀 이게 해외에서 좀 장점하고 저희가 단점들을 좀 모아봤어요. 뭐 사실 장점들은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듯이 이 USB 3.0 속도가 좀 잘 나와서 이제 뭐 NAS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SD 카드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라즈베리파이에 OS를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 SD 카드보다 이 USB 3.0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USB 3.0 메모리 구입을 하셔가지고 네. 이 라즈베리파이에 USB를 이용해서 OS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USB 3.0을 지원하는 외장 USB를 꽂고 거기 OS를 깔 수 있다는 말인가? 네, 그렇죠. 웬열? 와, 정말요? 네. 나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어? 네. 네. 여러분 방금 그 토비 씨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속도 굉장히 빠르대요, 3.0이. 이론상으로는 두 배 정도 빠른데. 두 배? 예. 네. 아우, 엄청난데요? 일단은 뭐 한번 해보시기 바라서 저는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님께서 되게 즐거우신데. 네. 가봐요. 예. 네. 질문 두 개 정도 올라왔는데. 네. 라즈베리파이 4는 당연히 무선 와이파이. 네, 무선 와이파이 지원되세요. 네. 무선 와이파이가 되고. 네, 파이캠도 설치가 됩니다. 빠르게 되나요? 렉이 없나요? 일단은. 안 해봤지? 네. 안 해봐놓고 된다고 그래. 일단은 파이캠은 제가... 설치는 돼요. 네. 설치는 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는 저희도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저것도 저희가 우리 해볼 저기 콘텐츠에 좀 적어놓을게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